지금 아세요? 학생 인권조례, 휴식권, 자는 애 깨우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아이들을 성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뭐라도 격려라도 해도 안 돼요. 생활 자유 침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이런 걸로 교사한테 이상한 짓을 해도, 친구들한테 이상한 짓을 해도 휴대폰도 함부로 못 뺏는 시대예요. 상벌점 줬다고 고소당하는 시대예요. 벌점 줬다고. 그러니까 이걸 아동학대법으로 또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법도 개정해야 돼요. 교육행위를 방해하는 그런 그 금쪽이들, 소시오패스들, 일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즉 지금 학교폭력이라는 건요,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예요.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인데 이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교사도 학생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사 손발을 다 묶어놨다고요.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교권이 무너지는 건데, 교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의 권리도 교권이고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도 교권이에요. 학생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선량한 학생들이. 선생님은 가르칠 수가 없고, 그 반에서 소란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만 조금 더 제약받지 않고 활개칠 수 있는,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조장한 이 상황입니다. 현 교육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진보 세력들이, 위선자들이 이런 인권조례 만들어 놓고, 인권을 줬으면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바로 수사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해결할 일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결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인권 침해면요, 학생 인권조례면, 학생이 그러면 학생한테, 교사만 자꾸 얘기하는데, 학생이 다른 학생 인권을 침해했으면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 대상이에요. 경찰이 전담해야 돼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이 전담해야 될 일을 교사한테 떠넘겨놓고 학부모들이, 지 새끼들 지들이 책임도 안 지고, 다른 나라 같으면 학교에서 지랄됐으면 바로 교사가 부모한테 보내서 기과시켜버립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교권이 붕괴됐다는 건요,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헬로 가고 있는 겁니다. 폭력교사니 뭐니 그렇게 들먹일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피해의식으로 예전, 그 폭력교사들이 아닌데, 지금 교사들은. 그 폭력교사한테 피해받은 세대들이 IMF 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그 이후로 힘들게 공부해서 저 자리 간 거예요. 갔더니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게 손발 다 잘라놓고, 모든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니네가 맡아라. 단순히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부를 할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실에서 난리치는 금쪽이들을 아무도 통제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 진보 위선자 세력들이 이딴 상황 만들어놓고 지금도 반성을 안 해요, 반성을. 학생 인권조례에 문제 없대요. 어떤 진보 시인이 짓거린 소리가 학생 인권조례로 무너질 교권이라면 그런 교권은 무너져도 된대요. 그게 교권이네요. 우리나라 미래가 무너지고 있는데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위선 떠는 착한 사람 병에 걸린 위선자들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학교에서 키워질 애들은 홀이 피해. 내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취하고, 손해가 되는 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때리는,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도 못 견디는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소시오패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럼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가서 휴식권 보장해 달라고 하고, 직장 가서 생활 자유 침해하지 말라고 하고, 직장 가서 차별금지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이? 사회에서 도태돼서 다시 집에 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끝에 책임져야 되실 거예요. 그 자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만 무슨 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가 붕괴되고 교권이 무너지고 모두가 지금 피해자가 나오고 재미 보는 거는 그런 이 마음대로 남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례배들만, 범죄자들만 힘을 얻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지금 학교를 보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인가요? 회사는 그래서 일부러 계약직으로 시작합니다. 인성 거르려고요. 다 걸러지겠죠? 타고나기를 양심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개발된 사람들은 버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사회라면 학교는 왜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실에요, CCTV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면,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면, 교사 인권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담해야 됩니다. 교사가 할게 아니라.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면요, 그건 범죄 행위예요. 아니, 학교에서 삥 뜯어요. 그 도적질이에요. 도둑이에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게 사회에서 있으면 다큰 범죄들인데 학교에서 하면 넘어가요. 그러면서 인권을 강조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생의 인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권과 함께 그 인권을 어겼을 때, 침해했을 때, 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범죄라는 걸 가르쳐야죠, 학교가. 그게 인권 교육이죠, 올바른. CCTV 설치하고요, 경찰 상주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상주하지 않아요, 학교에. 전담 경찰관은 있는데요, 한 경찰관이 심한 경우에는 19개 학교를 맡고 있대요. 전화 연락도 잘안 돼요, 그런 경찰들.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분들이 뭐 문제라서가 아니라 지금 인력 자체가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면서요,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바로 경찰한테 뛰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회죠. 학교도 사회로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학생이 인권 존중을 사회인 수준으로, 사회인보다 더 받잖아요. 그 이상 책임을 물어야죠. 경찰이 상주해야 됩니다. 경찰이 전담해야 됩니다. 아동학대법 개정에서 지금 아이가 지랄될 때 팔이라도 잡으면 고소당해요. 아동학대법으로. 교사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학생 인권조례 그 비상식적인 부분들, 교육행위를 방해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정의 구현을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뭘 가르칠 거예요? 지금 그 금쪽이 책 강의에 달린 댓글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금쪽이들, 일진들을 부러워해요. 왜냐면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이쁨 받는다고. 왜? 학교에서 지랄을 대는데 교사가 아무 처벌도 안 하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요. 저 아이가 선생님한테 오히려 이쁨 받는다고 생각해요. 편애한다고 생각한대요. 그 얘기 뭐냐? 소시오패스가, 금쪽이가 학교에서 더 훌륭한 모범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이건 뭐냐? 학교가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커서 저 신림역에서 칼 휘두르는 아이가 될 겁니다.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이 붕괴되면,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 한참 됐지만, 제가 학생 인권조례 그 비판한, 당연히 이거는 최악이다라고 비판한 그 강의가요, 2015년 2월에 했더라고요. 8년간 지금 나아진 게 없잖아요. 더 심화됐겠죠. 또 떠들어 봅니다. 8년 전에도 뭐 제가 떠들어 봤습니다만, 인권이 있으면 인권 침해는 범죄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인권을 존중해 줄 거면요, 인권 침해자들은요, 누가 봐도 양심이 후련하게 풀리는 사이다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처벌. 교사들이 합당한 처벌을 할수 있는 권한은 줘야 돼요. 체벌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학생들을 지켜내요. 그런, 아니, 사회에서도 범죄자들로부터 못 지켜주는데 학교에서도 못 지켜주면 어떡해요? 학교에서는 지켜줘야죠. 미국도 학교에서 사건 나면 경찰 출동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도가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출동이 안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요. 문제 학생들 정학,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겁니다. 외국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악성 민원들은요, 교장실에서 처리해요. 우리 외국 영화 보면 다 교장이랑 상담하잖아요. 교장, 교감이 처리해야 될 문제를 교사들한테 돌리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교장, 교감 정도 나서야 그나마 학부모랑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인권 침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온몸으로 배우게 학교에서 가르쳐 달라. 체벌하자는 게 아니라 처벌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정의를 배우게 된다. 안 그러면 다른 학생들, 그걸 선생이 학생한테 맡고 있는 걸 지켜보는 학생들의 정의감까지 다 죽는다. 학교 내에서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게 일어나도 그 범죄자들을 전학도 잘못 보내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여기에 또 누가 붙냐면요. 이런 학교 폭력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변호사가 붙는데 또한 500에서 1000 깨집니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해결을 못 해요. 전학 하나도 제대로 못 보냈는데 학교 교장도 힘이 없고 다 힘이 없어요. 서로 눈치 보고. 학폭위가 열려봤자 어차피
처벌도 힘들고요. 경찰도, 촉법은 뭐, 경찰도 아예 안 나서요. 어차피 처벌 못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잖아요. 오은영 박사보다 지금 필요한 거는 학교에 강용욱 씨다. 강용욱 씨가 필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답을 못 얻으니까, 자명한 답이 없으니까,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오은영 박사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너무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 인기를 오은영 박사는 또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가 한 말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 교육 현장에서 좀 도움이 안 되게 작용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오은영 박사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그분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렇게라도 또 한번 이해라도 해보자고요. 서로 다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악의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악용하는 이 소시오패스들은 제가 볼 때는 죽일 놈들이고, 그 외에 선량한데도 이 상황에 얽혀가지고 서로 지금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